자, 신재호 씨 볼때 지금 아까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친박 그렇죠. 했으면 이게 그냥 가만히 넘어갔겠냐, 뭐 이렇게 근데 얘기할 이유가. 친박과 친문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패권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패권주의라는 게요, 세계 역사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요, 네. 1968년에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네. 이른바 민프라하의 봄,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하자. 네. 그런 프라하 시민들이 민주화 대열에 막 들고 일어났는데, 네. 소련군이요, 와가지고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네. 탱크로 그거를 민주화를 요구하는 프라하 시민들을 그냥 탱크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중국 신화사 통신이 소련군의 그러한 행태를 보고 패권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아, 패권이라고 그래서 썼다. 이 세계 역사에 패권주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런 건안 따집니다. 무조건 힘만 있으면요, 무력과 완력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밀어버리는 거, 네. 이게 패권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친박이 보이고 있는 거, 방금 전에 서청원 의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 그런데 말이에요, 어제 이런 문건이 나타났으면은 정말 겉으로라도 좀, 반성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무슨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또 친문 쪽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친문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친박 패권주의나 친문 패권주의나 사실 50보 100보 차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지금 여론조사상에 앞서고 앞서고 있으니까 이 대세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그럼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수 있을지 좀 개헌 논의가 되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는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결사항전식으로 개헌 논의를 부정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여튼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이 끝난 뒤에 1년 뒤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김종인 전 대표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내가 당선되고 나서 개헌을 하겠다는 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김종인 전 대표의 시각에 오히려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1997년에 DJP 공조 때도 내각제 개헌 국민 앞에 공표했어요. 그리고서 대통령 되고 나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거 안할 확률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자, 뭐 한다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뭐 저거는 사기인 것 같은데 그럼 안 찍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앞으로 아마 아, 그 개헌 뭐 굳이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동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만약 네. 그게 다수라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로 해서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 그게 다수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 저거 왜 저래? 라고 하면은 뭐 낙선하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의 본질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친박이 지난 4.13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는 진박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간별 사이클을 했지 네. 않습니까? 진박인 사람한테만 가서 이제 박수 쳐주고 그 사람만 공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패권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친문의 형태가 저는 그런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비슷하다. 일체 네. 예를 들어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당연히 당선되고 이 사람은 우리의 당의 후보인데 왜이 사람 가지고 문제 삼느냐? 라고 이제 뭐 조금이라도 당에서 비판을 아까 박용진 의원 이야기 들으셨죠. 저도 인터넷 공간에서 보면 SNS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만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지금 뭐라 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어떤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 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결국은 비판자, 반대자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사람,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해서 결국 이 사태가 온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걸 극복하자는 게 바로 저는 촛불 민심이라고 봅니다. 네. 즉, 민주주의와 소통을 더 강화해서 그런 그 지도자를 뽑자는 게 저는 이번 촛불 집회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보면 아, 문재인 전 대표 1등이고 지금 당연히 대선 후보로 가는데 왜 반대야, 지금? 왜 잔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촛불 민심의 반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은 이야기도 박용진 당내에서 한번 비판하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뭐 당을 떠나라든지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런 형태로 간다면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이죠. 네, 저는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요. 노무현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네. 얘기인 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요. 임기 후반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나 노무현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네. 결국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 굉장히 뭐랄까 회한이 서린 네. 그런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요.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말 이게 낡고 병든 이 체제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구시대의 막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노무현 그 대통령께서요. 그 당시 왜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굉장히 한탄스럽게 얘기하던 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